나초들 본 적 있거나 드셔본 적이 있으신지? 먹은 적 없는데 본 적은 있어. 저는 먹어봤어요. 저도 봤어요. 뭐를? 먹어봤다고? 봤다고 그냥. 아, 봤다고? 잘. 어, 연락 돌려봐. 그 뭐야? 이 사람 나이 몇 살이더라? 우리보다 두 살? 한 살인가 두 살 많을까? 아니다, 구사다 구사. 한 살 많아 한 살. 한 살 많아. 구사라고 구사. 한 살 많아. 왼발잡이야 오른발잡이야. 양발. 제대로. 양발. 됐어, 양발 다 하잖아. 아 그렇게 그래. 아 너무 좀 좁아 더. 오른발잡이. 오른발잡이요? 어. 포지션이 뭐야? 멀티. 멀티라고? 아니 양쪽 잡아. 김진양가. 외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외국인이야. 아 너무 쉽다. 나이가 어려 많아? 우리보다. 우리보다 혹시... 많아. 키 커 작아. 나보다. 너보다? 어. 도찐 개찐이라고 보면 돼. 어, 어. 정답. 호상. 외국인이라며. 어, 95년생. 거짓말 치지 말라고. 외국인 95년생이 어딨냐고. 내가 90 잘하라 했잖아, 내가 90으로. 응. 정답. 지동원. 땡. 축구가 뭐지, 너? 나? 예. 페이퍼. 어? 누군지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야? 영어를 잘해. 알았다. 정답. 정현철. 아니라고. 정답. 어. 고요한. 땡. 아니야. 아니라고? 정답. 브라이언. 땡. 뭔 소리야. 포지션이 뭐야? 골키퍼. 골키퍼야? 오케이 끝. 정답. 팔로. 땡. 땡. 정답. 저처럼. 땡. 그럼 한 명 남았네. 오케이. 이시영. 정답. 오케이. 정답. 어. 아. 윌리안. 아. 진짜. 아, 저처럼 황성민 중에 저 황성. 아. 나보다 아, 윌리안이 있었지. 아, 황성민이 여기 있네. 아. 근데 윌리안 구사잖아. 그러니까 구사로 했잖아, 내가. 어, 난 빠르니까. 아 알죠. 왜냐면 성골키퍼 두 명밖에 없는데 철원이에요 성민이에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왜 상욱 쌤도 계시는데? 그만해. 아 진짜 그만해. 왜 그렇게 웃는 거지? 왜 그렇게 웃는 거야? 용병이 아니야? 용병 아니야. 아 확실히 똑바로 말해. 용병 아니야. 한국말 잘해. 이 사람의 특징. 잘생긴 편이지. 못생겼네. 아니 진짜로 잘생겼지. 잘생겼어? 아, 네. 항상 잘생겼다고. 나보다 키 커 작아. 비슷할걸? 비슷하다고? 도친 개친이야. 아 도친 개친. 오케이. 왼발잡이야? 오른발 잘 써. 왼발도 나름 잘 써. 준수하지. 아 용병 아니라 그랬지 확실히. 한국말 잘한다고. 포지션이 뭐야? 아까랑 비슷해. 내가 말했다 양쪽. 요한인가?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지. 정답. 김신진? 오. 어떻게 알았지? 잘생겼다고 해서. 아 얘가 그 잘생겼다는 거를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겠지. 번호가 50대 위로야? 등번호 그런 것 같아. 정답. 박수일.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아 스탄이야. 너 용병 아니래매. 한국말 잘한다고. 어, 아 얘 질문 이거 봐. 맞아, 이거 나와. 이 반칙 아니야? 한국말 잘하잖아. 너 거짓말 쳤잖아. 뭐? 신진? 잘생겼다고. 어? 못생겼다 인정한 거야? 어? 잘생겼어. 아니 너 맨날 그러잖아. 아니지 신진아 보고 있니?
어. 왼발잡이야? 오른발잡이야? 이런 건 정확히 해줘. 오른발잡이야? 우리보다 나이 많아 저거. 나이 많아? 많아 많아. 와이프 있어 없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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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키가 182야? 넘지 넘지. 어머? 넘지. 이거 완전 큰가? 혹시? 정답. 기성용. 어? 와 틀렸어. 틀렸어? 자녀가 있어 없어? 있지. 있을 거야. 있어 있어. 이거 주황색이야? 어. 아마도? 아마도 하는 거 주황색 맞네. 포드도 봐. 맞아. 그만해. 진짜로? 주황색인데 포드도 본다 우리 팀에서? 원래 포드였을걸? 정답. 어, 또 정답이라고? 지동아. 잘한다. 어떻게 알았지? 얘 사기치는 거 같아 대화할 때. 아 진짜 사기 안 쳐도 뭘 사기 쳐. 아니 진짜 아니 때려 맞추는 거 질문 하면 나오지도 않아. 때려 맞추. 정답. 황현수. 어? 아 내가 1등 알고 있었는데. 아 이거 힌트 질문 센 거? 어 과자. 아 칼로. 아씨 그럼 내가 꼴등이에요? 앞에 2점, 1점 이번에 2점에서 5점이고 아 뭐야 꼴등? 수일이 3점이죠? 이번에 꼴등이어도 6점. 꼴등 뭐 해야 돼? 꼴등 그 유니폼이랑 축하 줘야지 팬들한테. 그래? 응. 난 내가 아니야 꼴등 그거야. 어. 나초 너 나올 때까지 사야 돼. 나초를 살래 아니면 뭐 할래? 사인 유니폼을 하나 소기로 하고 이 나초 중에 하나에 한승규 그 친필 유니폼 카드 받는 거 경품권 같은 걸 넣어달라고 해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 한승 네, 감사합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개만 줘라. 다섯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